사랑이야.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오늘 못한다. 대한국민 여러분 평안하시옵니까? 소자민정의 문안 인사 드리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한복 곱게 차려입고 계양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답니다. 이번 RC의 개모는 바로 비대면 국악 오아시스 공연입니다. 와! 신명나는 우리 국악 전통 무용을 현장의 열기 그대로 집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아홉 빛깔의 국악 공연. 자, 우리 이제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만나볼 팀은 2007년 창단해 14년간 계양의 최고 무용단체로 활약 중인 한탈의 무용단입니다. 우리 계양의 오랜 역사가 서려있는 고즈넉한 부평향교에서 홍지모와 부채춤을 멋있게 공연했는데요. 우리 민족의 고고한 정서와 예술의 아름다움을 춤으로 승화시키며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원하게 펼쳐진 아라뱃길 수양로에서 민들레 문화봉사단을 만나보겠습니다. 계양 1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팀인 민들레 문화봉사단은 2010년 발족하여 2016년 제9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팀인데요. 아라뱃길 수양로 풍경과 어우러져 왕과 왕비가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풍년 그리고 태평상대를 주관한다는 태평무를 우아하게 선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팀은 황어광장 앞에서 신명나게 판을 벌이는 인천 남사당놀이 보존입니다. 전문 예인집단의 남사당 풍물판굿을 통해 다양한 진풀이와 화려한 쇠가락, 역동적인 상로짓이 특징인데요. 그 문화유산을 인정받아 중요 무형문화재 제3호이자 2009년 9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사실! 특히 풍물과 함께 대접 등을 앵두나무 막대기로 돌리는 번화, 무동상무 묘기가 일품이네요. 네 번째 팀은 아라마루 전망대에서 서도창 배뱅이 연구보존의 공연을 만나보실 텐데요. 서도창 배뱅이 연구보존에는 이북에서 전해오는 서도소리 공연으로 6.25 당시 북한의 실향민들에 의해 남쪽으로 자리를 옮기며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 전승되어진 사냥불, 배뱅이 굿, 배치기 등을 재담과 연희에 맞추어 풀어냈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 잘게 떠는 서도소리의 애잔함이 어우러진 공연이 가을의 정취를 더 느끼게 하네요. 다섯 번째 공연은 국내 최초 산선 전문 박물관인 계양산선 박물관에서 선소리 산타령 연구 보존회가 준비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전수교육 조교인 최숙희 명창이 선소리 산타령의 연구 발전과 전통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인데요. 계양의 노래, 배띄어라, 새타령, 한강수, 풍년가 등 신나면서도 애잔한 우리 소리가 마음을 울립니다. 배띠보라. 여섯 번째로 만나볼 팀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가을 장미 가득한 계양산 장미원에서 장미보다 더 우아한 몸짓을 보여줄 청이 무용단입니다. 풍류도는 흰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풍류를 즐길 줄 아는 한량들하고 여인의 멋스러운 우아함을 풍기는 기녀들의 고도의 절제미로 우리의 멋을 표현한 공연이라네요. 손끝마디 하나하나가 표현력이 정말 대단하죠. 흐드러지게 핀 장미와 어우러진 풍류도에 마음을 쏙 뺏길 수밖에 없네요. 일곱 번째 공연은 계양구 전체가 훤히 보이는 계양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팀입니다. 잔치마당은 우리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선율을 지켜가고 우리 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국거리 장단부터 자진몰이, 휘몰이로 이어지는 풍물에 상몰을 돌리며 춤추는 사물판곡과 풍물 장단에 맞춰 북을 메고 춤을 추는 진도 북놀이를 통해 계양산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힘찬 울림이 너무 웅장하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계양산성 탐방로에서 힘찬 우리 가락을 선보인 사물놀이팀 계양산 울림 공연입니다. 2015년 창단된 동호회로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2017년 계양구 동아리 경연대회 대상 수상! 인천시 동아리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실력파 풍물단입니다.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릴 듯한 신명나는 웃다리 가락에 잔잔한 호술묶여부터 시작해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거세지다 끝나는 가락에 절로 웃음을 짓게 하네요. 아홉 번째 공연을 장식할 팀은 최고의 실력파 계양구리 풍물단과 아리랑 전통연희단의 콜라보 공연! 우리 고유 가락을 통해 행복을 전달하는 계양구 대표 예술단 계양구리 풍물단은 2011년 창단되어 30여 명의 단원이 계양구 전통문화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크고 작은 흥을 돋구는 선봉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계양산 육각정 앞에서 펼쳐진 두 팀의 화려한 풍물 퍼포먼스에 쌀쌀했던 가을 날씨도 금세 후끈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얼씨구나 좋다! 와, 우리 가락 너무 좋지 않나요? 모두 모두 멋진 국악 공연을 선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짧게 봐서 너무 아쉽다. 피디님, 풀 버전을 주시옵소서. 어서! 우리 계양구민 여러분, 계양구 명소에서 펼쳐진 신명나는 국악 공연 분이 기운이 팍팍 나시죠? 전체 공연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계양구청 국악 오아시스를 검색하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보고 또 보고 하셔서 신명나는 우리 가락에 기운 많이 받으시고요. 이웃분들에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건 함께 나눠야죠. 아! 오신 김에 계양구청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 해주시면 언제든 빠르게 구정 소식과 좋은 공연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계양구청 유튜브로 더 많은 공연 즐겨주세요!